많이 오셨네요. 장흥은 탐진강과 장흥댐 등을 기반으로 한 물의고장인 만큼 시원한 물놀이의 제격인데요. 특히 탐진강은 우리나라 하천 중 가장 많은 생물이 산다는 생명의 보고. 탐진강에서 벌어지는 장흥 물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 작년에는 총 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. 시원한 물축제를 즐기던 사람들.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줄을 서 있는데요.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. 물고기를 잡는다고요? 동원된 민물고기만 약 1톤. 민물고기 납시오. 와, 이 우렁찬 소리 들리시나요? 이번에 민물고기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. 맨손부터 그물까지 총동원.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울리는데요. 잡았다! 아니, 전문가들만 모이셨나봐요. 그때 진정한 강태공이 나타났으니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.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. 어디서 이렇게 큰 잉어를 만나보겠습니까? 크다. 일단 우리 애들하고 와가지고 너무 재밌고요. 이 공나가 장흥이 와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찾는 것 같아요. 여름 휴가로 최고 같습니다. 최고.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한 경험일 텐데요. 자연학습이 따로 없습니다. 오늘 이거 누가 다 먹을 거예요? 아, 내가. 잡았어요. 많이 잡았어요. 누가 또 잡으신 거예요? 진짜 좋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잘 왔어요. 장흥 물축제 최고! KBS